아름 씨의 발길이 향한 곳은 한산한 골목길인데요. 여기도 공방이고요. 여기도 공방이고 이쪽도 공방이에요. 눈길 닿는 곳마다 개성 있는 공방들이 자리하고 있는 거리. 오래된 골목이 공방거리로 새롭게 태어났는데요. 과거 홍대에서 일어난 젊은 예술 감성이 닿기 시작한 망원동. 그렇게 몇 년 새 망원동엔 이제 막 한 땀 한 땀 꾸려가고 있는 젊은 예술가들의 공방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중 한 곳으로 인도하는 나름 씨. 공방 주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요. 눈길 사로잡는 다채로운 장식품과 색색 고운 실타래들이 따스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곳. 아, 여기 어떤 공간이에요? 아, 여기는 공방과 카페를 겸하고 있어요. 어떤 공방이에요? 매듭 공방이에요. 마크라메. 마크라메요? 마크라메라니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원석에 실을 감싸가지고 매듭을 지어서 만들었어요. 마크라메는 중동에서 널리 사용되는 수공예로 세계 여행 중 이 공예를 배운 부부는 전문 공방을 열게 되었습니다. 두 분 어떻게 이렇게 망원동에 자리를 하게 되신 거예요? 망원동에 재미있는 아티스트들이랑 그러니까 재미있는 문화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와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망원동에 둥지를 튼 지 1년 반 정도. 인근 예술가들과 마을을 위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더 큰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꿈과 희망으로 하나하나 채워가고 있는 부부의 공방. 이곳에서 아름 씨도 간단하게 배워보는데요. 공방 와서 보면서 되게 어려워 보여가지고 할 생각 못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도전해보는 아름 씨도 금세 팔찌 하나 완성! 보다 체계적인 공예를 배워보는 수업도 진행되는데요. 마크라메 장식품이 지닌 소박하고 수수한 매력을 닮은 두 부부의 매듭 공방 카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망원동의 숨겨진 공간들을 소개해주던 아름 씨가 갑자기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망원동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글을 올려가지고 이제 시간 맞으시면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망원동에 거주하는 이들이 중심이 되는 커뮤니티의 SNS. 이웃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창구인데요. SNS에 글을 올리고 얼마 뒤 어느새 망원동에 찾아온 저녁. 대학가 인근답게 화려한 조명과 활기가 이어집니다. 모이기로 한 시간이 다가오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아름 씨. 오신다고 한 분들은 계신데 다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과연 몇 명이나 왔을지 설렘 반 떨림 반으로 약속 장소로 들어가는데요. 아름 씨 뒤를 이어 사람들이 속속들이 모여들고 꽤나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한데 모이는 모습이 마치 한 가족과도 같은데요. 다 망원동 사시는 분들이세요? 네. 망원동 다 얼마나 사셨어요? 저희 부부는 일단 1년 반. 1년 반이요? 네. 2년 정도 됐어요. 2년이요? 네네. 망원동이 이제 한강에 인접하고 있어서 이제 뛰어놀기 좋겠다 싶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망원동에서 쭉 살았나요? 네. 그렇죠. 평생을 망원동에서 사신 분이세요. 아, 네. 오늘 모임의 막내 최연소 망원동 거주자까지. 일본이랑 이들을 하나 되게 한 울타리는 한 동네에 산다는 유대감이었는데요. 이들은 단순한 모임만 갖는 건 아닙니다. 망원동에 사는 사람이 각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뭐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소개도 시켜주고 뭐 먹을 게 많으면 나눔도 하고 이런 기회가 되게 많아요. 저마다의 재능과 물건들을 함께 공유하고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따뜻한 교류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네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홀로 사는 이들에겐 함께 나누는 밥 한 끼가 의미가 큽니다. 저는 혼자 사니까 밥 먹을 사람도 없고 그런데 말상대도 없고 일 끝나고 들어가면 맨날 혼자거든요. 그냥 그렇게 해서 사람들 만날 수 있고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돈이 아닌 그냥 저희 커뮤니티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좋으세요 이렇게 만나요? 네, 너무 좋아요. 점점 이웃 간의 소통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 망원동의 청년 거주자들은 서로 의지하며 생활해가고 있는데요. 함께해서 더 좋은 이들입니다. 매듭 공방과 함께 모이는 식당까지 아름 씨가 소개한 망원동의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공간들에 이어 이번엔 토박이 부부를 따라가 볼까요?